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출신 얼굴이 짱큰 강사 송다영이고요. 저는 중국어 전문 학원이죠. 고려 중국센터에서 TSC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기본 어순과 관련된 문법을 함께 살펴봤었고요. 기억나시나요? 뭐예요? 주기동목 기억나시나요? 그거 살펴봤었고, 오늘은 그쵸, 또 새로운 어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어떤 어법인지 한번 들어보실 건데요. 이거 쓸 각이라고 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그 부분, 쓸만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 문법인데 많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서요. 기본 어법도 키우시고 말하는 능력도 길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보실게요. 두 개의 파일이거든요. 연속해서 들려드릴게요. 今天比昨天特别热. 이건 저번 거보다 좀 빠르다, 그죠? 뭐래요? 今天比昨天特别热. 도대체 어디가 틀렸지? 생각해 보시고요. 뒤에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今天比昨天不热. 그죠? 좀 소음이 있는 거는 죄송해요. 이게요, 실제 수업 시간에 녹음 파일인데 여러분, 한 명이 수업 듣는 게 아니라 막 여러 명이 듣잖아요. 동시에 녹음하다 보니까 다른 소리들이 좀 웅성웅성 거리는 게 들어갔어요. 자, 뭐래요? 찐티엔 비 주어티엔 부르. 자, 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다르다. 이것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건 아니고요. 어법이 둘 다 틀려가지고 가져왔는데 어디가 틀린지 찾으셨나요? 그쵸? 맞는 것 같은데 싶으시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하셔야 되겠고요. 알겠어도 나도 틀릴 수 있다? 그죠? 이게 말하기와 쓰기의 차이예요. 쓰는 건 안 틀려도 말하는 건 틀릴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답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녹음에 공통으로 들어갔던 친구들은 비교문이에요. 비교하는 거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이 많아, 내가 너보다 커 할 때 그 비교하는 친구를 비교문이라고 하죠. 중국어에서 이 비교문 만들 때 뭐 활용하나요? 그쵸, 요렇게 B라는 친구를 활용합니다. 뭐요? B. 두 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뭐 보다 라는 뜻을 가진 친구 B를 이용해요. 세 번 갈게요. 시작. B. 한 번 더요. B. 마지막이요. B. 저는요, B보다 김태희 씨가 좋더라고요. B는 뭐라고요? 보다. 죄송해요. 아무런 감정은 없었고 그냥 아재 중국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비가 뜻이 뭐라고요? 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친구 앞에다가 대상, 뒤에다가 대상 넣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A가 B보다 형용사 합니다. 뭐라고요? A, B, B 형용사. 여기다 갖다 넣는 거죠. 한 번 더요. A, B, B 형용사. 자, 그럼 예문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저는요, 일부러 이 비교문을 한 건 아니에요. 진짜 많은 학생들이 비교문을 틀려서 그런 거긴 한데 실제로 비교문 수업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런 예문 할 수 있으니까. 송쌤은 김태희보다 예쁘다. 그렇죠? 이거 중간에 끄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없을 거니까 꼭 함께 해요. 자, 뭐 언제 이런 거 들어보겠어.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가 뭐예요? 송쌤. B가 김태희겠죠? 보다가 붙어있는 명사가 B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한글로 넣을게요. 송샌디 김태희 예쁘다. 예쁘다 중국어로 피어량. 한 번 더요. 피어량. 마지막이요. 피어량. 한 번 더 문장으로 갈까요? 시작. 송샌디 김태희 피어량. 한 번 더요. 송샌디 김태희 피어량.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 패턴만 아시면요, 갖다 껴넣으면 되니까 안 어렵거든요. 자, A, B, B 형용사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연습해 봅시다. 수박은 사과보다 크다. 이런 거 TSC 시험에 맨날 수박 그림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들인데요. 단어 모르시면 한글로 넣으세요. 자, 큰 건 중국어로 뭐였죠? 그쵸. 우리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왔다 크다잉 이렇게 따가 크다죠? 뭐요? 따. 한 번 더요. 따. 그러면 넣어볼게요. 수박, 비, 사과, 따 하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수박, 비, 사과, 따 하면 되겠네요. 근데 선생님, 수박이 중국어로 뭔데요? 시과. 뭐요? 시과. 수박에는 시과 많잖아요. 뭐라고요? 시과. 다시는 안 할게요. 오늘 이제 아재 중국어 끝. 그죠? 끄면 안 돼요. 수박이 뭐라고요? 시과고요. 사과는요? 빙고. 한 번 더요. 빙고. 마지막이요? 빙고. 전체 문장 넣어볼까요? 시작. 시과
비빙고다. 뭐라고요? 시과 비빙고다. 어렵지 않죠? 그럼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자, 오늘은 어제보다 덥다. 더운 건 르어. 뭐라고요? 르어. 한 번 더요. 르어. 그럼 한글로 넣을게요. 오늘 비, 어제 르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오늘 비, 어제 르어. 중국어로는요? 진티엔 오늘 뭐요? 진티엔 한 번 더요. 진티엔 어제는요? 주어티엔 한 번 더. 주어티엔 마지막이요? 주어티엔. 자, 그럼 늡니다. 시작. 진티엔 비 주어티엔 르어. 한 번 더요. 진티엔 비 주어티엔 르어. 마지막이요? 진티엔 비 주어티엔 르어.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패턴으로 아니까 너무 쉽죠? 자, 그럼 이제 확장. 선생님. 선생님은요, 김태희보다 예쁘다뇨. 훨씬 예쁘시죠? 자, 이런 얘기를 난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해주겠지?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형용사의 강조는, 그쵸? 헌, 매우, 페이창, 대단히, 타이, 너무, 요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될까요? 송쌤 비 김태희, 헌, 피어량. 혹은 송쌤 비 김태희, 페이창, 피어량. 하면 될까요? 안 되니까 물어보겠죠? 그죠?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요. 형용사를 강조할 때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정도 부사를 쓰는 거 맞아요. 예쁜데 너무 예쁘면 헌 피어량, 타이 피어량, 페이창 피어량 하면 되거든요. 근데 비교에서는 저 친구들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거 틀리겠죠. 우리가 이런 거 틀리는 거예요. 자, 헌이나 페이창, 트어비에 타이 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선생님, 그럼 뭘 쓰나요? 이거 쓸 거예요. 안 쓰고요. 껑이나요? 하이 라는 친구 써요. 뭐라고요? 껑 혹은요? 하이. 한 번 더요. 껑 혹은요? 하이 쓸 거예요. 헌, 페이창 안 돼요. 뭐 쓰라고요? 껑이나 하이. 자, 그러면 자꾸 듣고 싶어 하니까 한 번만 얘기해 줄게요. 자, 송쌤은 김태희보다 훨씬 예뻐. 어떻게 해요? 송쌤 비 김태희 껑 피어량 혹은요? 송쌤 비 김태희 하이 피어량.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기본 패턴은 A, B, B 형용사. 강조할 때는 헌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뭐 쓰라고요? 껑이나 하이. 안 어려우시죠?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하면 패턴 정리했으니까 되셨나요? A, B, B, 껑이나 하이 형용사 했으니까 연습합니다. 자, 수박이 아까 뭐였어요? 씨가 많아서 씨가. 하다 보니까 또 이거 좀 재밌지 않아? 자, 시과 많아서 뭐요? 시과, 사과는요? 빙고. 자, 그럼요. 수박은 사과보다 훨씬 크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과 비 빙고 껑따 혹은요? 시과 비 빙고 하이따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덥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찐티엔 비 주어티엔 하이르 혹은요? 진티엔 비 주어티엔 껑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죠? 너무 흥분했어, 오늘 이 수업에. 자, 되셨죠? 그러면 가봅니다. 어떤 거 틀렸었는지 이제 들리실 거거든요. 오답까지 바꿔보세요. 자, 들려드릴게요. 진티엔 비 주어티엔 特别热. 뭐래요? 진티엔 비 주어티엔 特别热. 특업이에 특별히, 특히 이거 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뭐로 바꿔요? 그쵸? 하이나 껑으로 바꾸라고요. 그러면 문장 읽으면요. 찐티엔 비 주어티엔 껑르. 한 번 더요. 이걸로 갈게요. 시작! 찐티엔 비 주어티엔 하이르. 이렇게 말씀하셔야겠습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자, 기본 패턴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들리는 요런 친구들, 껑이나 하이 같은 친구들 위주로 암기를 하셔야겠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이 말을 전 꼭 하고 싶거든요. 이 영상 끝나기 전에 이 말을 꼭 하고 싶거든요. 그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송쌤은 김태희보다 안 예쁘다. 자,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쁘다가 피어량, 안 예쁜 건 부피어량. 그러면 요렇게인가요? 송쌤 비 김태희 부피어량 하면 될까요, 여러분? 송쌤 비 김태희 부피어량. 안 되죠. 일반 형용사는요, 앞에다가 부정하는 거 맞는데요. 비교문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거를 요렇게 바꿔요. 어디로? 비 앞에다가 뿔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부정하지 않을 거고요. 뒤에다 부정합니다. 앞에다 부정합니다. 자, 그러면요. 송쌤
뿌비 김태희 피어령. 뒤에 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이게 특징이에요. 자, 소개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뒤에 피어량만 듣고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앞에 뿌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부정 어디다가 하라고요? 앞에다가 하시라고요. 자, 문장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송쌤 뿌비 김태희 피어량. 앞에다가 부정 한 번 더 시작. 송쌤 뿌비 김태희 피어량.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연습합니다. 수박은요, 사과보다 안 커요 라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시과 뿌비 빙구었다. 부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과 뿌비 빙구었다. 요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요, 패턴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답이 또 들릴 거거든요. 들어보실게요. 답 찾아볼게요. 今天比昨天不热. 오늘이 어제보다 안 덥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뿌가 어디 붙어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뒤에 붙어 있네. 어디다 붙이라고요? 앞에다가 붙이라고요. 우리는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今天不比昨天热. 今天不比昨天热. 비교문에서는 형용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어디다가 비 앞에다가 부정한다더라. 요게 특징 되셨나요? 그럼 우리는 총 3개의 패턴을 공부했어요. 일단 가장 기본은 A, B, B 형용사 요거였고요. 강조할 때 뭐 붙이라고요? 헌이나 페이창, 트어비에 아니고 그쵸, 껑이나 하이 붙일 거고요. 또요, 또 그쵸, 부정할 때 여기다 뿌 형용사 이렇게 쓰나요? 아니었죠. 어디다 붙여요? 앞에다가 뿌를 붙여서 뿌비 뭐요? 뿌비 요렇게 쓰기로 한 것까지가 한 세트 되셨나요? 요것들을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되는데요. 선생님, 근데 저는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었기 때문에 뭔가 서비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사실은 아닌데, 그죠? 자, 있을 것 같아서요, 하나 팁으로 하나 뉘앙스를 좀 알려드리려고요. 자, 뿌비를 썼을 땐 어떤 뜻이 되냐면요, 송쌤은 뿌비 김태희 피어량이라고 하면요, 김태희보다 안 예뻐니까 비슷할 수도 있고 안 예쁠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슷 안 예쁜 거니까요. 똑같을 수도 있고요. 아래일 수도 있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요, 송쌤이 김태희보다 안 예쁘다고만 말하고 싶은데, 정말 같은 거 말고 아예 밑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뿌비 쓰는 거 아니고 뭐 쓸 거냐면요. 메이어 쓰실 거예요. 뭐라고요? 메이어. 한 번 더요. 메이어. 요거 쓰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여우는 있다. 가지고 있다. 나는 친구가 있다. 돈이 있다에 있다고요. 메이요는 없단데 이걸 여기다 쓴다고요? 네. 여우가 동사로 쓸 때는 있다. 전치사로 쓸 때는요. 뭐뭐만큼이란 뜻을 가져요. 이거 HSK 3급, 4급, 5급에서도요. 어렵게 변형되면 나오죠? 여우는 뭐라고요? 있다가 아니라 전치사일 때는 뭐뭐만큼. 근데 부정할 때는 앞에다 부정하는 거니까 앞에 메이 붙인 거예요. 뭐뭐만큼 형용사지는 않다. 이렇게 할 때는요. A, 메이요, B 형용사. 한 번 더요. A, 메이요, B 형용사. 요거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요것들을 가지고 가시고 뉘앙스까지 챙기신다면 비교문은 이제 더 이상 걱정이 없겠죠. 꼭 가져가시고요.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문을 쓸만한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정말로 많이 쓰실 거니까요. 절대 틀리지 않도록 많이 연습하시고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비교문과 관련된 영상으로 함께 했는데요. 怎么样? 어떠셨나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도 생각보다 내가 이런 문법 몰랐어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녹음 파일에서 등장했던 친구들은 다 중국에 6개월 이상 교환학생을 다녀오거나요. 5급이나 6급이 있는, 그렇죠? HSK가 있는 친구들이었는데도요. 이런 실수를 해요. 그들이 말을 못해서일까요? 절대요. 중국인을 만났을 때 말 되게 되게 잘하는 친구들인데도 이렇게 시험에서는요, 긴장되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류를 범하기 너무나 쉬운 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면접 가서도 중국어를 하려고 하면요, 평소보다 말 못할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비교문 공부해 보셨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쾌한 내용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리포터 출신 얼굴이 짱큰 강사 송다영이었고요. 고려 중국센터에서 TSC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大家都辛苦了. 再见.